네, 최규리의 국회통 뉴스입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의 유난연대 언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통령실에선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저격에 나선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돌연 어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잠정 중단에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부터 갑자기 윤심 8위를 시작하며 이른바 유난연대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통령실에선 불쾌감을 드러내며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윤연대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 수통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다.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건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라고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진목 정무수석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썼다. 당원들끼리 그런 표현은 옳지 않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수행에 매진 중인 대통령을 자신과 동률에 세우고 캠페인에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안 후보 또한 잘 알 것이라고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실과 당내의 산란한 분위기에 안철수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윤핵관, 유난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며 제 의도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서두른 수습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냉랭한 공개 경고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한 안철수 후보는 6일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차례대로 미루며 잠정 중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를 둘러싼 이 파열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규리 기자였습니다.